목련은 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뭐지? 집 바깥쪽에 있는 곳은 그 뭐지? 벚꽃이 다 펴져 있었어요. 아, 엄청 작은 나무에. 진짜? 그 꽃이 벌써 피었어, 거기? 와, 분당하면 되게 빨리 피네. 예쁜 꽃을 보니까 유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 엄청 예뻐가지고 사진, 사실은 피우고 싶다는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 여기 보면 건강한 겨울나기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겨울나기.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여러 벌 껴입어 몸을 따뜻하게 해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요. 난방기구를 사용한 뒤에는 전원을 잘 껐는지 꼼꼼히 살펴요. 그래, 난방기구를 그리고 이용하다가 경험한, 꼼꼼히 상처라고 상처라고 여기 보이는데요. 상처요? 살펴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이런 상처요. 난방기구를 이용하다, 경험한 해프닝 같은 거 있어요? 기억? 해프닝 같은 건 없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는데 뭔가 탄 냄새가 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난로에 내 잠바가 탄 거야, 있잖아. 그래서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어. 너는 그런 거 없어? 저는 가스레인지도 난방기구는 아니지만 가스레인지 엄마가 음식하고 있는데 엄마가 까먹어가지고 그 음식이 타가지고 막 어디 봐봐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음식이 안 있어요. 근데 얘가 타버려가지고 이쪽 불이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물수건 닦고 그리고 여기에 뭐지? 탄 냄새 이거 막 났겠다 집에. 탄 냄새 없애주는 그 뭐지? 공기청정기 같은 걸 일단 켰을 때. 아유, 그랬었구나. 아이고, 조심했어야겠다.